아이에게 파닉스를 가리키고자 하시는 부모님들의 고민은 거의 다 비슷해요. 우리 아이에게 파닉스를 알려주고 싶은데 영어에 관심이 없어요. 학원 보내느라 시간도 돈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애가 어려워하고 막상 애가 실력이 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에이 그거 그냥 내가 직접 가르쳐보지 뭐 라고 생각을 해도 내 스스로가 영어에 자신이 없어서 막막해요. 어때요? 공감하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사실 파닉스라는 거 아주 간단해요. 파닉스를 공부한다는 건 영어 단어를 보고 소리내어 읽는 법을 배운다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파닉스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라면 왜 우리 애는 파닉스 공부 하는 걸 어려워하고 그리고 파닉스 떼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고요?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영어에 관심이 없으면요 어떤 좋은 교재를 가져다 놔도 소용이 없어요. 본인이 공부할 생각이 없다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두 번째로는 어린 아이들일수록 인지 능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닉스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에요. 그럼 이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고요? 해결책은 바로 엄마가 아이와 함께 파닉스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저는 너무 바빠서 아이와 함께 파닉스를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파닉스는요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파닉스를 처음 시작하기에 적합한 4세에서 5세 사이의 아이들은요 어차피 오랜 시간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매일 조금씩의 짬을 내서 파닉스를 접하게 해주는 게 더 올바른 접근 방법인 거죠. 게다가 이 또래의 아이들에게는요 엄마의 존재가 정말 커요. 그런 엄마가 아이들에게 직접 파닉스를 알려주면 그것도 재밌게 쉽게 아이들이 영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가 있어요. 엄마가 파닉스를 알면 학원에서 우리 아이가 파닉스를 얼마나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 참고로 이런 고민 제가 진짜 많이 듣거든요. 학원을 실컷 보내놨는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들이 파닉스를 알게 되면 아이의 발음을 듣고 아 잘하고 있구나 판단할 수가 있겠죠. 쉬운 수준의 원서도 아이에게 직접 읽어주실 수 있어요. 본인의 발음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아이에게 원서를 읽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신다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럼 파닉스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고요? 저와 직접 만나서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어머니들은 파닉스를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영어의 전반적인 소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엄마의 발음이 원어민스러워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영어에 어떤 소리들이 존재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발음하고 또 들을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파닉스 교재들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구성을 이해하고 왜 시중에 판매되는 파닉스 교재들이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그리고 그 속에서 왜 이렇게 다루는 내용이 많은지 등등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아이들이 파닉스를 배우면서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그 어려워하는 점들을 어떻게 가이드해주면 되는지를 엄마가 배우는 파닉스 코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파닉스를 뗀 아이들에게 맞는 영어 커리큘럼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처음으로 원서를 읽을 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팁이 무엇이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것들 얻어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따로 페이지에 정리해 놓을게요. 그 링크 밑에다가 걸어 드릴 테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코스를 통해서 파닉스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전반적인 영어 교육에 대한 방향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그럼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요.